Sáng ra vườn hái đầy bông súng mẹ trồng dưới hố bom. Ôi có gì đâu từ đáy nước mà con sóng nhỏ vượn lăn tăn. Mấy năm rồi hố bom còn đỏ, lá dừa che mặt nước xanh trong. Ôi có phải thịt da em ta đó, bông súng hôm nay lại đỏ hồng.베트남의 역사는 주변 강대국들의 무수한 침략을 받으면서도 끝끝내 생존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우리와 비슷하다. 19세기 프랑스의 식민지배, 20세기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강점, 그리고 20세기 중엽에 와서는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비운을 맞이한다. 남베트남 독재 정권을 지원하던 미국은 자신들에 대항하는 남베트남 해방전선이 결성되자 위협을 느끼고 공산주의로부터 자유세계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군대를 파병하기에 이른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사용했던 것보다 몇 배나 많은 폭탄을 베트남 땅에 퍼부었고 박정희 군사정권은 참전을 결정했다. 베트남의 독립전쟁, 그리고 미국과 한국. 1965년 부산항에서는 베트남으로 보내지는 군인들의 환송식이 있었다. 이후 1973년까지 9년 동안 31만 3천여 명의 한국군은 머나먼 열대의 땅 베트남에 보내진다. 남북을 이어주는 동맥 1번 국도. 한국군은 그 도로가 지나는 주요 도시들에 배치됐다. 맹호, 청룡, 백마. 따이한이라 불리웠던 한국군은 생존을 향한 긴 싸움에 휩싸이게 된다. 딴 데 가도 별 볼 일 없고 전쟁터인데 거기 사방이 어떻게 보면 전호가 없으니까 다 전쟁터인데 월남이라는데 어떻게 보면 가면 전쟁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렇게 보면. 근데 아니면서도 전쟁 엄청나게 사람이 죽어가는 거야. 아주. 왼쪽편에는 이렇게 지다 보면 농부가 이렇게 파는 걸 보고 소대가 그냥 지나간 것도 있어요. 근데 뒤에서 총알이 날라오는 거야. 그래야지 어떻게 해서 포위해서 잡고 보면 아까 그 농부였었다고. 흔히 베트남전을 전선 없는 전쟁이라고 부른다. 전후방이 따로 없고 아군과 적군의 구별조차 어려웠던 전쟁. 심지어는 쏟아지는 총탄 속에서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었다. 하지만 전쟁에서는 이기지 못하면 죽음뿐. 먼 타지에서 살아남기 위한 한국군의 용맹함은 베트남 곳곳에서 전과를 올린다. 당시 주베트남 한국군 사령부는 100명의 베트콩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민간인을 보호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일선 부대의 전후는 이와 달랐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생긴 한 명의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10명의 베트콩을 놓치던데 그 소리를 안 했지. 우리한테 할 수가 없지. 그 소리 하라고 하면 바보처럼 죽으라는 소리인데. 누군가 멍청하게 죽으라 이 소리하고 똑같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소리를 안 했어요. 전쟁이 끝난 지 25년이 지난 1999년 한국군이 베트남의 민간인들을 학살했다는 사실이 다시 제기되었다. 최근 베트남 정부의 조사를 보면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80여 건, 희생자는 9천여 명에 이른다. 반면 당시 참전했던 병사들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그렇다면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우리는 베트남 측 조사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학살 현장을 목격했다는 응앤리 씨를 만나보기로 했다. 아침 7시경이었을 겁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생활하고 있었죠. 근데 한국군들은 사람들을 보자마자 총을 쐈어요. 심지어는
10명이 넘는 사람들을 보자마자 한꺼번에 죽이기도 했습니다. 1966년 11월 9일부터 16일간 해병 청룡여단 3개 대대는 꾸왕 응아이성 선띤현에서 번갈아 베트콩 소탕 작전을 벌였다. 이른바 용안 작전. 당시 한국군의 보고에 따르면 민간인 피해는 전혀 없어야 했다. 그러나 현지인들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증언한다. 전쟁 직후 한국군의 학살에 대한 주민들의 많은 청원서가 당시 상황을 생생히 말해주고 있다. 또한 베트남전 당시의 기밀문서에서도 확인된다. 왜 주월 미 사령관은 한국군 사령관 최명신에게 전쟁 범죄를 거론하였는가? 왜 한미 베트남 3국 합동조사 자료는 한국 해병이 광분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전하는가? 우리는 또 다른 민간인 학살의 피해자 팜티호와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당시 청룡부대의 주둔지였던 하미마을로 향했다. 청룡부대가 하미마을에 처음 주둔했을 당시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한국군은 마을에 신장로도 내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던 친절한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군은 사람들에게 모이라고 종을 쳤습니다. 한국군은 며칠 전부터 사람들을 모아 빵을 줬지요. 그날도 빵을 주나 하고 모였는데 갑자기 애어른 할 것 없이 무차별로 총을 쐈어요. 그때 수류탄에 이 다리도 잘렸지요. 그것도 모자라 다음 날 아침 불도저가 오더니 시체들을 밀어버렸습니다. 1969년 2월 25일 이곳에서 135명이 죽고 20명이 살아남았다. 30여 년간 잊지 못한 사무치는 원한은 산자의 가슴에 움푹 패인 상처로 남아있고 죽은 이는 위령비의 한 줄 이름으로 남아있다. 그 여기 보면요. 여기 이름이에요. 이름인데 베트남에서는 여자 이름하고 남자 이름이 그대로 이름에서 확인이 되거든요. 여자들 같은 경우 가운데 T자를 써요. 그래서 쭉 보면 대다수가 여성인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인 경우에 T자를 안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에는 더 많은 여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쭉 보시면 다 여성들인 거를 거의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옆에는 그 태어난 그 연도거든요. 이 연도를 보게 되면은 1968년에 학살이 일어나니까 여기 보면 68년생, 68년생, 68년생들이 있어요. 막 태어난 신생아들이 죽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죠. 68년생, 68년생, 67년생, 66년생, 65년생들, 64년생들, 63년생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젖먹이들이 그날 희생됐던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가서 이제 그걸 알았는데 살인중대, 육중대, 이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살인중대, 육중대 하는 그런 그 당시 그 말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얼핏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 이렇게 처음에 그 마을에 가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을 죽이고 젊은 사람들을 마을에 끌고 나와서 죽이고 나니까 그 노인들이 또 이 학살 문제를 또 다른 데 가서 떠들고 할 것 같으니까 그냥 노인들을 그다음 불러서 죽이고 애들 크면 베트콩 돼서 또 복수하러 올 거라고 또 애들까지 다 죽여서 그래 다 죽였다 이런 얘기를 그때 우리가 있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학살을 했던 그 부대가 특별하게 무슨 그 전과자들만 뭐 뽑아서 갔다든지 특별하게 더 뭐 다른 훈련을 시켜서 보냈든지 하는 군인들이 아니었고 누구라도 내라도 그 부대에 있었으면 꼭같이 누구라도 꼭 같은 일을 했을 그런 분위기도 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모두가 적으로 보면
모두가 적으로 모여. 전쟁 당시 아내를 잃은 희엔. 30년이 지난 지금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인정받지 못한 죽음이 있는 한 베트남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다. 오직 억울함과 서러움만 남아있을 뿐이다. 먹고 사는 일이 쉽진 않았지만 내일의 푸른 희망만으로 살아갈 이유가 충분했던 이 땅의 자식들. 그런 그들의 운명은 바뀌었다. 도대체 누가 듣도 보도 못했던 이역만리 타향 베트남으로 이들을 내몰았던 것일까. 1961년 5월 16일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는 집권 내내 정통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우방인 미국의 인정도 받지 못했다. 이러한 박정희 정권은 베트남전을 당시 상황을 역전시킬 절호의 기회로 삼는다. 박정희 정권은 그 이후에 삼성계원 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 그 다음에 10월 유신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출생부터 정통성을 갖지 못한 정권이었지만 더더욱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완전한 군사 독재 체제를 성립해서 온 사회를 병영국가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바로 박정희 정권이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얻어낸 가장 큰 이 대가는 그것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미국의 승인을 받아서 완전한 군사 독재 체제로 18년 장기 집권을 이룩하게 됐다 하는 점이죠. 그 대가는 바로 베트남 전쟁에 가서 피를 흘린 젊은이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군사독재 체제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었던 우리 민족 모두가 치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30년 전의 일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민사회와 그 다음에 정부가 이제 와서 베트남에 대해서 사죄하고 진상규명을 해야 할 그 책임을 뒤늦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1960년대 한국은 고속도로로 대표되는 경제성장을 이룬다. 베트남 특수, 베트남 파병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경제적 이익은 엄청난 것이었다. 10억 달러의 외환 수입. 이것은 당시 추진해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이유도 모른 채 전장으로 보내어진 이 땅의 젊은이들이 있었다. 30만 대군을 보내서 5천 명의 희생자를 내고 1만 명의 부상자를 내고 그 고엽제 피해자가 6만 7만이 넘게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전쟁에 찢겨진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고 거기에다가 그 부도덕한 전쟁에 부도덕한 방식으로 개입했다는 그런 그 비난까지 받는 마당에 거기서 얻은 경제적인 특수한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었는가. 정말 그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하더라도 돈만 번다라고 하면은 그건 무슨 짓을 해서 얻어낸 돈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얻어낸 일본하고 비교해 볼 때 과연 그 성과를 자랑할 만한 것인가. 그 지금 와서 이젠 반공성전이라는 명분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베트남전 특수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이 특수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족한 것이었다. 도덕적인 판단을 떠나서 순수하게 경제적인 기회비용의 면에서 볼 때 우리가 흘린 피해 대가를 박정희 정권이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 너무나 많은 생명이 덧없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1973년 한국군은 철수했다. 처음부터 이길 수 없었던 전쟁. 그 전쟁에서는 살아온 것만도 고마운 일이었다. 사망 5,077명, 부상 12,000명. 그러나 베트남에서 정작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묻는 사람도 말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게다가 밀림 속에서 빛처럼 쏟아지던 노란 가루가 느린 탄환이라 불리는 치명적인 고엽제란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아직도 베트남 전장에 남아있는 병상의 한국군인 것이다. 아, 불탈 독점 보고도 안 들어요. 이거 소리 쓰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그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식들이요, 자식들 속에 다 없는 거죠. 1975년 4월 30일 사이공 함락으로 남베트남 정권은 항복했고 각국은 참전 병력을 철수하게 이른다. 베트남 독립전쟁이 끝난 것이다. 그 이후 통일된 베트남은 전쟁의 상흔을 아는 채 지금에 이른다. 한국에선 박정희가 18년간 정권을 이어나갔고 뒤이어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정치군인 전두환, 노태우가 광주 학살을 거쳐 정권을 잡았다. 한국군의 뿌리가 일본 제국주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 군대는 세계적으로 가장 잔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 난징의 30만 민간인을 학살하듯이 수백만 아마 천만 이상의 민간인을 학살한 전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전력을 이어받은 한국 사람들이 이 한국군의 장교가 된 거죠. 그 가장 전형적인 포기가 박정희입니다. 그 베트남 전쟁에서 실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사람들은 장교가 아니고 주로 병사들이죠. 그때 병사들은 이런 의미에서는 피해자입니다. 장교들이 시킨 대로 해야 되고 이 장교들은 일본군의 그런 어떤 전통을 이어받은 군대죠. 그래서 사실 그 학살을 자행한 이 파월 이 장병들은 이런 국가폭력, 한국 군대 조직의 그런 어떤 특성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빛바랜 사진은 진실을 찾고자 한다. 그 이면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가 있고 군부 정권에 의해 남의 나라 전쟁터로 내몰린 청춘들이 있다. 그들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엽제의 고통과 끔찍한 학살의 기억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참전 군인이었던 김기태 씨는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죄인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민간인 학살이 있었음을 증언했다. 그러나 참전 군인 일각에서는 김기태 씨의 증언에 대해 매국적 언동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김기태 씨는 증언을 번복했다. 상처의 진실을 밝히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1999년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기사가 보도된 후 시민사회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인권평화운동은 계속되어 왔다. 학살 사실을 맨 처음 보도한 한겨레 20일의 성금 모금 캠페인,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평화의료연대의 베트남 현지 진료 활동, 사죄의 마음을 담아 제작한 음반 미안해요 베트남, 베트남 진실위원회가 주관한 평화문화제 사이공 그날의 노래까지. 부끄러운 역사에 대한 반성과 진실을 위한 노력은 그렇게 이어져 왔다. 지난해 8월 김대중 대통령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우리는 진상규명 없는 사죄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통해 잘 알고 있다. 형식적인 사과는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베트남 푸엔성에는 한배 평화공원이 건립되고 있다. 한국인의 사죄의 마음과 정성을 모은 성금으로 이어지는 이 공원은 전쟁의 기억을 딛고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장소가 될 것이다. 위령비를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이들을 기억할 것이다. 아이들이 상처와 절망의 기억을 넘어 화해와 희망의 미래를 품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학살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철저한 진상규명은 이루어져야 한다. 너무 좋아지셨네요. 참 다행이네. 할머니 말씀으로는 저희가 고통은 있겠지만 진실이 진실로서 서로에게 받아들여질 때 전쟁이 가져다 준 죽음은 위로받을 것이다. 전쟁의 기억으로 쓰는 평화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가 전쟁을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사실은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하면 어쩔 수 없는 전쟁의 피해자들이거든요. 학교에 증오비가 서 있어요. 증오비라고 이제 뭐 1960 뭐 몇 년도에 한 남조선의 뭐 군대가 와서 마을에 몇 명을 죽였다. 그리고 그 이름이 쫙 나열이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친구들이 나중에 자라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저희가 일본에게 보여주는 그런 그 증오심과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이제 국민이 목물 한 푼 두 푼 모아서 일종의 사죄의 의미를 담은 그런 역사적 교육 장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걸 지음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라는 그런 취지 하에 그곳에 평화 역사관을 지을 예정이고요.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 사회에서의 그 사죄 운동은 그 가해 피해국 주민들의 요구 이전에 가해국 주민들이 먼저 그 사실을 알고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그건 그 새로운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죄를 해야 하는 부분이죠. 근데 그 사죄가 단지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라면 실질적으로 진상을 규명을 하고 역사적인 평가를 내리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교과서에 반영을 하는, 즉 일본 정신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우리도 우리 정부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